예, 제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 부르시고 나머지 두 소절은 남자분들 부르시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소절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여자분들만 불러봅니다. 하나님은 남자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립을 지키시. 다 같이 부릅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꿈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이전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구자연 구민재 우리 자매님을 우리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감사할 이유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되거든요. 자, 어느 분이 먼저 해보시겠어요? 이런, 제가 너무 큰 부탁을.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또 어느 분이 하실래요? 네? 예! 예, 사랑의 하나님 알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은 저희 반주자와 제가 참 준비를 한게 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 반주자님은 너무 훌륭해서 제가 항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주자님과 저가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음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깨무드리고 너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주기의 바위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노래방을 많이 가셨었나 봐요. 앵콜을 이렇게. 아, 큰일 났네. 우리 반주자님께 달렸는데.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나누리 부르겠습니다. 나누리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자, 나누리 너무 좋죠? 아, 우리 분위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리를 지난번에 부른 것처럼 여부 부분이 먼저 앞부분 두 번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주님 나를 사랑하시오. 다시 부릅니다. 주의 사랑을 나를 누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누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기쁜 날 네, 박사님의 아주 명쾌하고 아름다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주님, 참으로 이 빛이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마저도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스럽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운 성도 피해야 되는 이러한 거짓 속에서, 혼란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로 하여금 저희들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빛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마련해 놓으신 길을 환히 비치게 하셔서 저희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욥기 31장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표준 새번역을 보면은 좀 쉽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으로 절대 뭐예요? 처녀를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참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성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도 지금 성은 나쁜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아름다운 처녀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음욕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 강의를 마침 잘했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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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해 가지고 그 아담한테로 탁 데리고 왔을 때, 예. 그때 여자는 홀랑 벗고 있었어. 쳐다보는 게 죄요? 그 보세요. 이만큼 뭐가 달라졌다, 변질됐다 이거죠. 변질됐다. 사실 그 진선미가 우리가 뉴스타트를 통해서 배워보니까 우리에게 뭐 생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많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 많죠. 그렇죠.
산도 아름답고 구름도 아름답고 노루도 아름답고 그렇죠. 예, 참 아름다운 거 많아요. 고양이도 아름답고 토끼도 이쁘고 예. 멋있는 소나무도 아름답고 예. 들꽃도 아름답고 장미꽃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요. 예. 그런데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게 뭐예요? 예? 여자요. 예. 최고 아름다운 거죠. 우리 사람이요. 여자만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미술가들이 최고 아름다움을 그릴 때는 뭘 그려요? 사람 몸을 그리고 조각가도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는 거죠. 그럼 아름다움의 극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해놓은 다윗성이라는 게 있어. 다윗성 보면 뭐 붙어 있어 여기 여기에. 그대로 다 붙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보는 것도 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문제야. 그렇죠. 그러나 미켈란젤로가 그걸 만들었을 때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지 음욕을 품으라고 만들어낸 것은 아니거든.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만끽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를 가면은 만약 하늘나라에 여자가 있다면 남자에서 아직도 구분돼 있다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마음대로 쳐다볼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 뭐 쳐다보듯이? 꽃 보듯이. 야, 이쁘다. 할 수 있는 그 마음 놓고 이쁘다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네? 그렇죠? 마음 놓고. 네. 근데 이 죄의 세상에는 사단이 이걸 삐뚤어 나가지고 이쁜 걸 이쁘다라고 하면 그게 죄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예. 아시겠어요? 그 이런 것, 이런 세상에 살면서 뭐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뭐요? 아니요. 라고 보면은. 자, 그 하늘나라. 죄가 없어진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나라. 시집 가고 장가 갈 일이 하늘 안에 없다고. 아이 그걸 무슨 재미로 가노? 그것은 뭐예요? 섹스가 제일 재밌는 거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나라는 이거는 모든 아름다움과 진실의 극치, 아름다움의 극치, 선의 극치. 그 나라에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건 황홀한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도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뭐예요? 없고. 예. 그래서 이 죄의 사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욥같이 이런 완벽한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를 쳐다보려. 조금 쉬운 번역을 보면은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이게 너무 또 쉽게 번역해놓은 이 맛이 없어요. 또. 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만약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환난이 아니겠느냐? 재앙이 아니겠느냐? 욥의 사고방식이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젊은 여자를 안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은 것도 못해. 그렇죠? 하나님이 즐기라고 해놓은 것도 즐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히랍 신화의 그 미의 여신, 그렇죠? 아프로디테 가 탄생하면서 어떻게 왔다요? 탄생할 때부터. 그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그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그러니까 욥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느냐?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뭐요?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휼에 빨랐던가? 만약 내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뭐요? 원하노라. 자신 있다 이거요. 자신 있다. 그러니까 욥의 완전은 두려움에서 완전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완전했어. 예, 도덕적으로.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철저히 권선 뭐요? 징역적입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와, 또 상당히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은 여기 자기가 지금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뭐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욥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이런 말 할 필요 있어 없어? 네. 아마 욥이 이웃집에 아주 이쁜 부인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뭐요? 안 보려고 애를 그냥 있었던 말. 그러니까 자기가 안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변질이 돼가지고 금방 뭐요? 좋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문제지.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을 본다. 아름다운 꽃을 맨도 그걸 보는 그게 뭐 있죠? 그렇죠. 아름다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만약 내가 다 봤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네. 지독하네요. 그러니까 막 죄의 종류에 따라 벌의 종류도 뭐요? 다 각각 달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아, 저 여분 참 공포 속에서 살았어. 남종이나 여종이 서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종 부리는 종들이 나로 더불어
와 이렇게 월급이 작소 할 때 내가 그들 무시한 일도 뭐요? 없다. 이게 다 참말이에요.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 내가 뭘 하더라? 그러니까 여분 일거수일투족이 뭐요? 하나님이 겁난 거요. 그러니까 이 기쁨 속에서 사는 거 아니고 평안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벌 받지 않겠어. 그야말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지 뭐를 추구할 줄 몰라요. 선을 추구. 악에서 떠났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 보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요?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 안 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 때문에 막 기쁜 건 하나도 없어. 혹시 죄 지을까 봐 뭐요? 그 죄야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 아니냐? 그 저 종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이 차원에서는 욥이 뭐요? 상당히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평등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그건 참 좋아. 참 좋아. 이런 건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품성이 문제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그것이 문제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을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게 한 것도 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자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엄을 인하여 아무것도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자, 뭐 더 이상 뭐 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이 이 말하는 게 정말이요 아니요? 정말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32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욥기 31장에서는 욥이 이제는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관념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루하루의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까지도 다 들어가지고 해놓으니 욥의 세 친구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어요. 뭐 할 말 없어. 욥한테 논쟁에 뭐예요? 져버렸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욥 어떻게 난 거예요? 결론이. 자 보세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얘기하므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뭐예요? 거침해. 그래서 세 사람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욥과 이 세 친구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욥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욥은 의롭다.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 뭘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옆에 세 친구는 하나님이 오르니까 너를 이렇게 벌 주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벌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는가. 악을 떠나서 살았는가. 벌 받을 짓을 뭐요? 안 한 거요. 제가 친구 같으면, 제가, 하나님의, 제가 욥의 친구 중에 하나를 합시다. 그게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상구 이렇게 다 합시다. 그런데 상구도 하나님 품성 잘 몰라. 그런데 상구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어. 그럼 상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이제 제가 욥의 친구 같은 이렇게 얘기했겠습니다. 이제 네가 벌을 받는 이유를 알았다. 너 옆집 마누라가 탐이 났구나. 네가 뭐 안 봤다 그런 거 보니까 보고 싶었던 게 분명하구나. 욥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옆에 세 친구는 상구보다 덜 똑똑해. 이 옆에 세 친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옆에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품성이 옆이 얘기한 대로 악하면 말입니다. 팍 벌 주고 하는 분이라면은 예수님도 저하고 꼭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가 안 봤다 하지만은 네가 너 옆집 마누라 안 쳐다봤다 그러지만은 벌써 내가 들어보니 뭐요? 네 마음에 쳐다보고 싶었다. 너는 벌써 마음속에서 벌써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그랬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욥이나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그 욥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그 죄는 지적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모든 죄는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질 때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 말입니다. 왜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다 그렇게 뭐요?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안 쳐다보았으면 죄 안 진 걸로 다 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욥은 60년 동안 한 번도 안 쳐다봤겠지만은 욥의 세 친구들은 60년 동안 한 어떤 놈은 네 번, 어떤 놈은 열 번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자, 이제 그때 네 번째. 네 번째인 친구가 아니겠죠. 네 번째 젊은 친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요 32장은 이 표준 번역을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그렇죠? 그렇게 했지요, 그렇죠?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뭐요?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그 이 엘리후도 젊은 친구지만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서 듣기만 해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족 속에 속하는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자,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하는 거 보면은 이 엘리후도 품성면에서는 뭐예요? 역시 아직도 따라가지는 뭐예요? 완전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제가 볼 때. 또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화낼 만해요, 안 해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 친구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다 하나님을 똥을 만들었으니 인간의 의로는 이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 네 사람보다는 뭐요? 더 잘 아는 사람인데 품성 면에서는 아직도 뭐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를 뭐요? 못했다. 화내는 것이 정당한 줄로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참 이 말은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사실은 예. 참 이 성경이란 게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욥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거든요. 욥기에 대해서 자신 있다. 근데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와 이거 내가 영 뭐 모르고 있어 아직도 자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서 갑자기 모든 다 연락을 투절하고 제가 지금 방에 가서 막 보고 있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몰랐던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후를 완벽한 선지자로 봤는데 강호보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저는 엘리후를 완벽한 선지자로 취급을 봤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도 역시 뭐예요? 좀 부족한 사람이요. 보니까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세 친구와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뭐요?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그는 화가 났다. 부수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말했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뭐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엘리후는 벌써 말을 시작하는 거 보니 상당히 뭐요? 똑똑한 사람이요. 아주 그냥 내 사람이 다 뭐요? 나이 먹은 내 사람이 다 뭐요? 지금 막 유구 뭐요? 유구 모원이다.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의 말을 반증하거나 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묵사발되네 그냥.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누구 생각났게 옛날에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꼭 이랬을 것 같아요. 막 묵사발을 만들어 그냥 정면으로 막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정규 프로그램 때 자주 하는 설교 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탄을 쏘지 않는다? 직격탄을 쏘지 않는다. 직격탄을 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빙 둘러서 무엇으로 하신다? 비유로 하신다. 예. 그렇죠? 아니 엘리후는 뭐예요? 직격탄 쏘아가지고. 그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아, 이건 좀 심해. 그렇죠?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절대 얘기를 뭐요?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안 입고 온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직격탄을 쏜 경우가 한 경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 강도의 구려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강도질을 해. 무슨 강도질을, 어떻게 강도질을 해요? 그 재물들 새 뭐 잡아가지고 하나도 돈 안 드는 거. 그렇죠? 뭐 성전 안에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새 잡는 거 무슨 돈 들어요? 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한 마리 10만 원씩 판다니까. 강도야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상을 뒤집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동을 난폭하게 생각하지는 뭐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상구가 상을 뒤집어엎는 거하고 예수님이 뒤집어엎는 거하고 뭐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우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짜 강도 지신이고 그것은 즉시 어떻게 해요? 중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그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랄까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도 타락했다니 하는 거 안타까운 마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 내가 그동안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결혼 비용으로 쓰려고 쓰고 그리고 우리 딸 시집 갈 때 차라도 한 대 뭐요 적어도 티코라도 하나 빼주려고 그래서 꼬박꼬박 모았던 것을 이 이상민이가 찾아와서 형 같은 경주이신데 우리 정씨 아니요? 경주이시 맞죠? 예. 빠꾸가 경주이시 빠꾸로 생겼어. 그래서 이 그런데 형 내 사업 자금이 지금 딸려서 그런데 3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때요? 강원랜드 가서 다 털어먹었어요. 이럴 때 이게 이제 내 왼수가 됐잖아. 그렇죠? 왼수가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왼수에게 분노합니다. 그렇죠? 왼수에게 분노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의로운 일이요. 왼수를 사랑한다는 건 미친 짓이고 하나님의 품성과 인간의 품성이 이렇게 다른 거라 이 말입니다. 인간 차원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을 뒤집었다고 할 때도 그 분노를 우리가 다른 분노, 우리가 느끼는 분노하고 다른 분노를 예수님은 느끼고 계셨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잡아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원수들에게 분노할 때 그 분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증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분노 속에 증오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분노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더 큰 사랑이 있어. 죄가 많은 곳에 더 뭐예요? 은혜가 넘친다고. 왜? 이 강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큰 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상을 뒤집으면서 아마 손수건으로 눈물 닦았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 새끼들! 이게 아니고 하, 울면서 제가 영화 감독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예수님 영화를 좀 예수님답게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 예, 예. 그 저 이때까지 나온 예수님 영화 많습니다. 보면 막 화가 나 막 뭐 시대 내면서 막 이러면서 뒤집어요. 그거는 감독이 예술을 잘 모르고 연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품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유명한 영화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보면 그 사실만 찍었지 품성을 나타내지는 못하더라고. 그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뭐요? 쉽게 그것도 보면 막 겁나잖아요. 하나님 막 벌써 목소리부터 막 겁나요. 가늠하지 말지니라. 불덩어리가 나가서 바위에다가 막 불꽃이 팍팍팍팍 가늠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그렇게 그러니까 의미에 거하는 거예요. 인자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이 품성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분노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분노했을 때는 그것이 그 분노가 정당한 분노고 하나님도 자기처럼 스데반을 향하여 동일한 분노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변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변해가지고 이제는 분노라는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사랑은 성내지 뭐요? 아니하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도 그거는 우리식으로 성낸 것은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노라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친히 인간 대 인간으로 친히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 무슨 속에서 갚는 거예요? 증오 속에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반드시 뭐예요? 해치는 거예요. 그것을 복수라고 그런다 이거죠. 우리 인간 차원에서. 그리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의로운 거다 이거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의의를 구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의 원수에게 진노하고 계시다. 그렇잖아요. 아, 친구라고 와가지고 말이죠. 딸 티코 빼줄 거. 시집 보낼 때 쓸 돈을 다 강원랜드 가서 날렸으니. 예. 상군은 죽이고 싶고 하나님은 어쩌고 싶겠어? 상민이를. 저 자식이 도박에 빠져 있는데 저 도박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 돼. 박수. 예. 예. 그거 저 상민이 저 자식이 1년 전만 해도 안 저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내가 사랑을 더 부어야 그 안타까움,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 그게 진노하심이요. 그렇죠? 거기에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울에게 돌을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스데반에게 그 순간에 원수는 누구요? 사울이죠. 스데반은 벌써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고 싶지를 뭐요? 않고 사울이 뭐요?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수해 주십시오. 당신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복수하십시오 하는 말은 뭐예요? 구원하십시오. 당신의 그 안타까우심, 그 저 사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해 줬어 안 해 줬어? 해 주셨지. 그렇잖아요. 예. 네. 스데반이 숨 넘어가면서 뭐라 그랬겠어? 하나님 복수가 필요합니다. 저 사울을 구원하시옵소서. 내가 하늘나라 가서 눈을 떴을 때 뭐예요? 사울도 거기 와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스데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품성대로 복수하는 것, 그 품성대로 진노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의 복수와 우리 죄인들의 진노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 숯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6장 6절에 저 숯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저 숯불은 죄를 사하는 하늘 성전 제단에 있는 뭐요? 번제단에 타고 있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에 죄를 태워서 죄가 사해진 불. 그래서 그 숯불을 그 머리 너희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럼 그 뭐요? 드디어 그래서 상민이가 다 틀려가지고 다리 밑에서 노숙자가 돼서 살고 있는 놈을 집에다 데려다가 뭐요? 상구가 잘해주니까 상민이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자면 널 죽이고 싶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이 도박에서 뭐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받아들이려 했다. 그때 상민이 교회 같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러면 그것이 복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복수는 그런 복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민이가 뭐를 깨달았다는 거요? 숯불을 깨달아. 죄의 용서를 해주는 성령의 불을 받았다 상민이도. 상민이 머리 위에 뭐요?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상민이가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약간 대머리가 난다마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느 구석에 어떻게 써놨던 간에 그것이 무서워 보이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 확신, 이 확신이 확실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뭐요? 악을 갚지 않는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뭐요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열받아서 피떼내는 거 그 옳은 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성을 잘 모르면은 엘리후가 열받아서 피떼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욥기를 뭐를 배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배우는지. 예. 이렇게 읽어봐야.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시 엘리후의 변호사 같은 그 예. 엘리후의 연설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린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한 일이 있어서 합니다. 어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그렇죠?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게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왼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뭐요? 크십니다. 뭐 크다는 것에는 다 내 사람 다 뭐요? 동의를 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 뭐 말 못하게 만드네. 아유, 변호사 했으면 딱 잘하겠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뭐요? 못하죠. 맞는 말이야 안 말이야? 이야, 정확해요. 하나님이 계속 말하지. 기도해서 뭐 응답 안 한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아무리 해도 기도한 사람이 뭐요? 그 하나님 음성을 잘 뭐요? 못 듣는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꿀 때,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말인데 사랑의 여운이 뭐예요?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확실한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도 역시 엘리후도 욥처럼 질병이 오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 줄을 뭐요 확신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내 사람과 이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수준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인정하지. 그런데 엘리바스처럼 막 맨날 무섭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은 사람 다 무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바스는. 빌닷은 뭐요? 무조건 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참다가 그래 빌었어 오케이 그러면 해줘. 그럼 소발은 뭐요? 하나님 어찌 뭐 다 알겠느냐 뭐 이랬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좀 자비로운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보다 네가 받는 뭐요 벌이 경한이라 이랬었고 이런 것들 다 혼돈이야 혼돈. 이런 것들 통틀어서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이야, 이거 현대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학책에도 다 나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지구의 소유권을 둘러싼 이 중요한 대쟁투의 국면을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 역시 여호와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그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를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욥기를 성경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올려주셨건만 그래도 우리 오늘 모릅니다. 알게 해놔도 모른다겠죠. 그거는 욥기에 있는 얘기에 불과하고
오늘날 내 자신의 현실에는 그 욥의 현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뭐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아도요. 욥이 굉장히 어려운 고생을 하는 것 같아도, 같아도 요새 암 환자들에 비하면 별거 그렇게 우리 백 회장님 찬성하시죠, 그렇죠? 그 항암전포 방사선전포 받는 것도 고통스러울라고. 예. 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암 치료 받으면 이렇게 말도 못해. 예? 친구들 와서 뭐라 그러면 아니다 말이야 막 이러고 그럴 수도 없어. 그야말로 이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요새 우리 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욥보다 더한 고생을 뭐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마음 고생을 더하는 거죠. 왜? 억울하여 억울해. 그토록 착하게 살았는데 결국 나타나는 게 뭐요? 이것밖에 안 되는 할 때 막 그 막 평생 자기가 뭐요? 막 경배했던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 고생은 그러나 실제 육체적인 고생은 뭐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왜? 뭐 떠들어 삼는 거 보면은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백 회장님보다 훨씬 우리 백 회장님 처음 오셨을 때는 요새는 막 씩씩하게 그러다니시죠. 예. 정말 막 이 막 항암요법 막 해가지고 막. 자,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은 하나님이 병 주면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혀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집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천명 가운데 3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이제 오네, 그죠? 그 천사는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뭐요? 몸값을 받았다. 아, 이건 참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 엘리후는 무엇까지도 알았어요. 대속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주다. 내 죄를 대속하는 그 주님이 있다. 는 그것도 뭐예요?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무엇까지는 완전히 이해 못했어요. 품성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참 믿는다 하는 사람들 수준입니다, 이게. 대속했단 말이야. 뭐든지 확실해. 그리고 뭐 요새 이 엘리후 한 말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예. 엘리후도 뭐를 알아요? 뉴스타트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뭐요?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 상당히 가까워. 그렇죠? 네. 상당히 예. 뭐 거의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 말 있어? 욥이나 욥의 세 친구보다 수준이 뭐예요? 훨씬 더 높습니다. 뭐만 알면 그 사단 그 대쟁투와 진짜 품성 하나님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잠옷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 잠옷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일부러 막 고통을 줘서 고치고 요거를 뭐예요? 그 대쟁투 속에서 사단과의 관계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품성이 진짜 나타날 텐데 그걸 모르니까 나머지는 뭐 다 정확해. 어른은 귀를 열어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어른이 뭐요?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뭐요?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품성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했다. 지혜를 자랑하는 어른들께서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참 깨닫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묵사라면드네 그냥.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 줄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다 맞아. 완벽한 얘기요. 그렇죠?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욥 어른이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시지 뭐요? 아니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짤막하게 간결하게 결론을 잘 내립니다. 또 욥은 그러니까 읽어보니 꼭 우리 딸 같아 둘째 딸 얼마나 똑똑한지요. 또 여보로는 내가 옳으면서도 옳지 않다고 거짓말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찰은 정확해요 아니에요? 아마 두 말 할 수 없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고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 볼 것은 뭐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해도 덕 볼 것도 없고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고 고생하는 거 보면 착하거나 안 착하거나 그게 일반이더라. 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쬐게 있어.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시거나 정의를 거르친 일을 하시지는 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야, 뉴스타트 강의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정확해요. 하나님은요, 생기를 주는 영을 뭐요? 거두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일시에 죽어 모두 뭐요? 생기를 거두면 기절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맞죠? 아, 그 유전자도 안 배웠는데. 요벌은 어른께서는 슬기로운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벌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말 없게 맨드네 참말로. 하나님은 왕을 보시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도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 욕 하나 보고 나쁘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이야 입이 열 개라도 뭐요? 할 말 없네. 그 이것은 순전히 뭐요? 이론적으로 할 말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뭐는 아니요.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차원에서 있는 하나님은 이 차원보다는 뭐예요? 더 높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우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을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욥기를 강의하면서 창조주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요소는 이 엘리후는 말하지 뭐요? 않고 그냥 창조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요?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야 되고 그 사람이 제일 옳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했어도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아닌 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치시면 아이고 예,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욥보다는 훨씬 뭐요 발전했으나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욥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시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해주시려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뭐요?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 다만 묵사바린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한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아니라 뭐예요? 검사네. 네, 판검사 당한다.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여벌은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은 또는 내 의는 하나님보다 의보다 뭐요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고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게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벌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또 욥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께서 무슨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욥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지 의로운 욥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이지.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엘리후의 뭐요? 엘리후의 무지가 나오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큰 하나님일수록 우리는 왜 클수록 우리하고 멀지 않습니까? 근데 크다고 말할수록 자꾸 사랑과 멀어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막 무엇보다도 크지만은 사랑은 무엇보다도 뭐요? 자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엘리후가 말을 끝내고 나면은 욥도 할 말 없고 이론적으로 엘리후한테 팍 눌려버렸어. 할 말 없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도 할 말을 뭐요?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박수.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다섯 사람을 다 토론하게 해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모여 만듭니다. 그 성숙될 때까지는 얼마든지 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 수 있는 선택의 모여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참 멋있잖아요. 예.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 주시는 그 창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뭐요? 않습니다. 암 환자 보고 아무래도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아. 아시겠어요?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아니었어. 여기서 결정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다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품성면에 가서는 뭐야?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악한 자의 기도 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뭐요? 인자로우심이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6장 35절 그렇죠? 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고 이 결정적인 미스테이크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뭐예요? 않으심으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역시 엘리후도 권선 뭐예요? 징합적입니다. 예. 엘리후도. 예. 욥 어른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뭐요? 밝히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을 밝힌다. 지금 이 세상에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밝히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밝혀야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시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갖게 길이 갖게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권선징악적이에요. 삼천포 맞아 삼천포야. 예. 잘 나가더라 뭐요? 품성면에 엄마 삼천포로 가죠. 예. 우리 백 회장님이 참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기적이요. 이분이 옛날에 북파 예. 북파 영혼이요. 아마 여러 명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이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사업을 크게 하셔서 크게 성공하시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하자도 몰랐어. 이 뉴 스타트. 그래서 막 다 그 막 거의 뭐 이제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 참에. 예. 오직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라는 것을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다음부터는 아, 그래 좋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처음에는 믿음 하나도 없었어. 제가 기도 계속 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열심히 뭐예요? 뉴스타트 하시면서 성경 공부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길 때까지 이놈 무대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북파니까 한다 하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예,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 와 멋있어요. 예, 예.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것을 알만 하면 그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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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기적이 기적. 예.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아, 정확하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 적는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남창들이 빨리 죽는 모양이죠. 저 시대에도 그런 남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요벌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그동안 살게 하셨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벌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삼천포 또 나왔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이 욥기의 목적을 알겠죠. 그렇죠? 쭉 나오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느 게 삼천포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좋은 말 나오죠. 이게 다. 자,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해수가 얼마인지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물을 정발시켜서 끌어오르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로 비로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능력, 이 사람들이 능력만 초점을 맞추고 이 품성에 사랑한다는 얘기는 한마디 안 하잖아요. 하온한의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광대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여기서 37장에서 이제 엘리후의 말은 끝날 것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그에게 눈비를 피합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뭐가 빠졌으니까? 사랑이 빠졌으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여 너희가 나의 보좌로 어떻게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 사도요한, 사랑을 아는 사도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뭐요? 우리는 못 나갑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뭐요?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엘리후의 신앙이 오늘날의 뭐예요? 오늘날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수준 높은,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수준 높고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 욕심이 없고 그렇죠? 철저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무시하지 뭐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시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요? 끝끝내 사랑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주께서 욥에 대답하시다. 이제 하나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사랑은 역시 뭐요? 오래 참고. 참 오래 참았습니다. 예. 이상구가 하나님 곁에서 어땠을까요? 야, 엘리바스, 소발, 빌다, 꺼져! 시간 낭비만 할 필요 없어.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엘리후는 할 말 다 했고, 예. 욥도 유구무원이고, 나이는 젊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논리는 뭐예요? 자기보다 훨씬 우수하고, 새 친구는 완전히 똥됐고, 새 친구가 하나님을 뭐 의롭다 광대하다 하려고 그러다가 뭐예요? 욥한테 묵살당했으니 하나님은 욥이 말하는 대로 불의한 자가 돼버렸고, 하나님이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뭐요? 그렇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박수. 네.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열받았단 말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38장까지 올 때까지도 주님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다섯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면서 쳐다보고 계시면서 그들이 삼천포로 빠질지라도 사랑하며 인자롭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내 품성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이 다섯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품성에서 나오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38장, 39장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뼛속까지 유전자 하나하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충분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스트레칭 없습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적당하게 씻으시고 아침 식사 맛있게 하러 오십시오. 네, 편안하게 되십시오.